리허설 안 쳤지? 어. 나 허각한 거 진짜 안 키고. 아, 되게 좋은데 리허설 기능이 아, 예전에 그런 거 없었지.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했어. 어우, 리허설 왜 기가 막히게 할 뻔했네. 야, 머리가 너무 헬멧 같은데? 그지 않냐? 왜 방송 예정에? 왜 귀여운데요? 왜? 되고 있는 건가? 무슨 일이야? 아, 지금 나 형이 있다고 합니다. 나 약간 지금 패턴 매트 닮지 않았어요? 어, 그러네. 머리가. 너무 모자. 왜 여기는 나가는데? 어,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머리 너무 짧아졌네. 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 뭘 좀 조명 딱 싸주면 좀 나을 것 같아. 어, 화려한 조명 좀 싸줘요. 위에서 하니까. 아니지네. 일단 소개를 해야죠. 여기 어디인지. 지혁 씨가 어디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아, 저희가 또 새로운 신사옥에서 또 이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 용산 그렇죠. 방탄 카페. 네. 용산 방탄 카페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3층. 네. 이제 저희가 여기 회사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렇죠. 스튜디오 옆에 있는 작은 이제 회의실. 야, 스튜디오가 있네. 너 앞머리가 예뻐. 파마를. 너 앞머리가 이렇게 예쁘고 안다니까. 이 형 지금 기승전 앞머리야 지금. 아니에요, 형 귀여워요. 아, 신경 쓰여. 아, 아니, 얘가 나중에 좀 더 길면 이렇게 옛날 김무스 씨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퍼했죠. 어. 어. 하도 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어떻게 할까요? 어, 유닛 정하시죠. 뭐예요? 네? 어떻게 해? 어, 사실 이 조합은 되게 좀 신선하게 하네. 거의 없었던 조합인데 이거는. 태윤석? 태윤석? 김석 선배님 밖에 너 김으로 하면 이제 김윤석이 돼. 그러니까 형윤석? 형윤석? 그냥 차차 살펴보자. 네. 일단은 이거 지금 몇 분 넘어졌어? 그냥 100만 분 돌파했어요. 네,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모자를 꼭 이렇게 써야 돼. 네. 좀 더 뒤로 이렇게 하면 돼. 한번 해볼까요?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이게 낫다. 오, 잘 생겼다. 오늘 외롭고 싶었는데 라이브 소식 듣고 오세요. 사실 저희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음료도 만들었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사 좀 잘하고 좀 하고. 네. 여기가 이제 지금 3층 스튜디오예요. 그냥 회의실인데. 어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나는 회의실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어우, 뭐, 저 살면서 이렇게 큰 회사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우, 되게 잘 되어 있네. 네. 방송국 많아지고.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낄 거는 이제, 와, 빅히트 정말 많이 컸다. 이제 하이브가 됐어. 그쵸. 아이고. 대상. 네. 자, 봅시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다시 됐나? 거의 저녁 시간대 다 돼가 6시 돼갑니다. 6시. 네. 6시 8분이네요. 네. 윤규 오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뭐 슬슬 그렇죠. 뭐 일단은 사실 이게 깔려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베분들한테 이제 뭐 마시고 싶은지 일단 그렇죠. 주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주문해 주시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혜선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메뉴판이 있죠. 오. 저희 지금 뭐가 있냐면요, 딸기 에이드 딸기 라떼. 자, 딸기 에이드 딸기 라떼 있습니다. 조리퐁 라떼. 아니 민트 초코 라떼. 민트 초코 라떼. 오, 조리퐁 라떼. 조리퐁 라떼 맛있죠. 아, 좀 잘 좀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라떼. 어, 라떼. 요거트 스무디. 요거트 스무디. 연유 라떼. 연유 라떼. 녹차 라떼. 녹차 라떼. 유자차 장어라 유자에이드 장어에이드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초코라떼 초코라떼 민트 초코라떼 버들기 아까 있었잖아요. 그쵸, 아까 있었죠. 오케이, 지금 다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먹고 싶으신가요? 딸기 쉐이크 안 되냐 안 돼요? 딸기 쉐이크 사실 메뉴가 없어도 우리 윤기 형 손만 거치면 뭐하든지 가능하죠. 갈면 되는 거 아니야? 딸기 넣고 딸기 주신다고? 모르겠어요. 아, 아이스크림이랑 네. 아. 초코라떼요. 딸기 라떼 7잔이요? 네. 태현이 아니라 태현입니다. 연유 라떼가 있었나요?
있네요. 유자차. 사실 지금 이 메뉴들로 이 이상의 것들을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천천히 재료를 한번 소개시킬 수 있어요. 뭐 사실 지금 보면은요, 과일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과일이 뭐 네. 다양한 레몬, 라임, 뭐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딸기, 그렇죠. 얼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리 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여러 가지 요거트 어떤 거야? 요거트 라떼랑 만드는 그룹으로 요거트 말려서 다양한 이 가루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유 있고 연유 있고 그러니까 탄산수 있고 뭐 딸기 시럽 뭐 막 이런 것도 많네요. 여기 어디냐고 여러분, 여기는 신사옥입니다. 그렇죠, 신사옥이에요. 용산 신사옥. 네. 신사옥입니다. 네. 네. 신사옥 뭐 자랑을 좀 하자면 아 뭐 이 공간들이 네. 아, 아주 편안해요. 네, 맞아요. 우리 각자 이제 휴게실도 마련이 되어 있고. 네네. 굉장히 편합니다. 네. 신사옥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연습실도 좋더라고요. 네. 연습실은 많은데 너무 좋아요. 아 좋지. 아 우리 우리 방탄 연습실도 네. 아 굉장히 오늘 파이팅 넘치게 하고 왔죠. 네, 파이팅 넘쳤죠. 일단 나는 그 연습실이 너무 커가지고 없더라. 너무 이제 네. 나는 살면서 그 거의 공연장에 붙어 있는. 네. 연습실 정도. 네, 진짜 넓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뭐, 우리 딱히 공연장 지하 같은 데 연습실 있잖아. 네. 이런 데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는 사실 뭐 회사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스튜디오도 있고, 뭐 있고, 네. 가장 큰 연습실은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써가지고. 그쵸. 옆에 또 대기실, 아니, 연습실 옆에 대기실입니다. 네. 그게 휴게실이죠. 방송국 대기실보다 넓어. 그러니까요. 난 그게 더 충격적이더라. 굉장히 좋은 시스템과. 굉장히 충격적이더라. 네. 아니 그리고 우드등이 나오잖아. 나는 지금 연습실에 우드등 나오는데 신발 발렁달렁 하더라고요. 그 작업실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은 거 맞지. 조만간 뭐 다양한 이제 연습 영상을 찍을 때 거기서 뭐 찍을 수 있지 않나. 예. 네.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그걸 해줘야 돼. 주문 받아놓고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또 각자 먹고 싶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드시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차 한번 만들어. 아 유자차는 그냥 물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쉬운 것만 아니요 제가 이제 유자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자차 한번 어떨까? 아니면 제가 못 배웠던 거 밀크쉐이크. 아 밀크쉐이크 이 밀크쉐이크. 아 밀크쉐이크 기가 막히죠. 아이스크림 우유. 아 이게 끝이야? 저는 솔직히 민트 초콜라테가 제일 띵띵이 하거든요. 우리 민트 초콜라테 원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주문 받겠습니다. 고객님 주문 받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쉽죠? 쉽죠. 그거는 뭐 여기 핸드드립으로 해야 돼. 아 핸드드립 쉽죠. 깔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니야 근데 어차피 너는 그 라떼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면 다 핸드드립 해야 돼. 그렇죠. 딸기 라떼. 딸기 라떼 하나. 태영 씨 딸기 라떼 하나 주문 들어왔습니다. 저 라떼를 못 먹습니다. 민초 라떼 들어왔어요. 민초 라떼. 네. 자 민초 라떼 하나. 민초 라떼 한번 제가 특별하게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도 메일 하세요? 연도 메일 하세요? 아 보이냐? 이게 보인다고? 좀 보여 좀 공지팀. 연도 메일 하세요? 저는 이제 수염이 안 나요. 제목이 저도 제목 파예요. 형도 안 나잖아요. 형도 안 나잖아요. 저는 원래 안 났죠. 아니 나는 원래 수염이 좀 많이 났어. 아 그렇죠. 기억나지? 나 연습생 때 한번 모든 걸 내려놓고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수염 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전 손자로 나는데 나는 이게 펄해져가지고 그냥 레이저 나야겠지. 그쵸. 사실 저는 뭐 메기 수염이랑 뭐 할 말이 없네. 보여요 오빠 보인대. 이게 우리가 보는 화질이랑 다른 건가? 실컷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미 너무 좋은 화질인데 해상도. 일단 저는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초코민트 들어왔고요. 유자이 들어왔어요. 유자이. 아 예. 유자이 렛츠기릿. 렛츠기릿. 너무 쉬운데? 저는 그러면 일단 몸풀기로 조리콩 같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뜨거운 물 있나요? 뜨거운 물 있네요. 자 민트 초코라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유자이. 잠깐만 믹서기를 한번 쓰고 나면 어떻게? 그럴게요. 믹서기 뭐 사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믹스기 쓰실 분 있습니까? 너 믹스 쓰냐? 아니 어 믹스 없어요. 나 조리품 같은 믹스 써야 돼. 아 네, 쓰세요. 굉장히 좋은 큰 스푼으로 유자청 네 스푼을 넣는다. 에스프레소 원액. 에스프레소 원액이 뭐예요? 에스프레소 원액. 오오 이거 멋있다. 뭐? 많이 지난다? 원액이니까. 네. 에스프레소 아닐까 이게? 자 갑시다. 민트 초코 위스키 경처럼 되겠네. 파우더, 민트 초코 파우더. 라떼 따뜻해야 돼. 아이스크림 들어가는데 차가운 물로 되겠지. 그쵸? 와 여러분들 민트 초코 파우더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난 진짜 살면서 이런 파우더 처음 봤어요. 어? 아니 초코가 아니고 민트 냄새 안 나. 어? 민트 냄새 안 나는데? 잘못 믹서기에 조리펑 한 컵 우유 200 아니야 우유구나. 와 나 그린티도 진짜 좋아하네. 전이랑 우유로 가겠습니다. 200ml 민트 초코 파우더 큰 숟가락으로 두 스푼 넣습니다. 200ml에다가 노래하면서 주스로 만들 수 있을까? 태영씨 노래 한 소절 해주시죠. 저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니 아니 형, 네, 네. 형. 나 진짜 깜빡하고 네. 형이 해주자면 나 자연스럽게 네. 다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렇죠. 자, let's go. I just wanna be happier. 네. 아이스크림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먹어보는 정도. 아니야, 저 아이스크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네.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아이스크림 되게 이해다. 커피가 안 들어가도 어떻게 라떼야? 꿀대? 아 아니다. 에? 아니, 커피가 안 들어가도 어떻게 라떼야? 그러게요. 형. 네. 이게 뭐야? 아. 커피가 안 들어가도 어떻게 애플 민트 앱이 뭐예요? 애플 민트 앱? 애플 민트 입 어디 있어요? 믹서 소리 진짜 크네요 형. 아 그래? 애플 민트 앱이 뭐야? 애플 민트 입. 이 정도면 큰 믹서 소리는 아닌데.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 없어요. 진짜 다 끝났어. 이게 다야. 뭐? 이봐. 네? 끝이에요? 끝인데? 더 나왔는데? 자, 두 분 나왔습니다. 조리퐁 라떼. 형들 진짜 잘 만들었어. 조리퐁 라떼 두 분 나왔습니다. 와, 어쩌고 싶다. 카페 알바 분들 다 이렇게 말하죠. 정호석 고객님. 와, 민트 안 해요. 이게 섞으니까 안 해요. 아, 그래요? 유자차요? 네. 자, 우유 180ml 세팅. 180ml 세팅. 180ml 어디 넣어? 자, 저 지금 우유. 이 감으로 요리를 감으로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계량수에 맞춰서 하시는 편입니까? 전 감이요. 전 감으로 할 때도 계량할 때도 있고. 감이 고객님. 유자차 나왔습니다. 야 뭐야? 유자이드 나. 나도 보게. 유자이드 나왔습니다. 짜잔. 48번 고객님 주문하신 유자이드와 조리퐁 라떼 나왔습니다. 안 보이는데? 하고 점점 에스프레소 원액을 살짝씩 넣어줍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느 정도 넣어야지 이거 딱 할까요? 나 카페 알바는 안 해봤어. 나 이거 만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공뜨에서 자 휘핑크림 휘핑크림 이거 흔든 거 같아. 아니요. 그냥 좀 가지 않나요? 그래? 이거 카페에서 못 쓰는 거 같아. 그래? 탄소 배출. 아 그래요? 아! 저 코치.
민트 초콜릿 나왔습니다. 시식회 한번 해보자. 형, 형 이거 약간 여기에서 이런 거 있어요. 민트 초콜릿 시식회 보시죠. 아 진짜 나 궁금해 솔직히. 한번 각자 만들어 봐. 이렇게 쉽다고? 카페 아 그래서 빨리 나오는구나. 각자 만든 거 먹어봅시다. 이게 스피드가 빼서 그렇게 막 빨리 나오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주문이 많아서 그런가? 자, 한번 먹어봅시다. 예, 또 그러면. 자, 뭐 스트로우 있나요? 어, 네, 있네요. 어, 얼음을 넣었어야 된다? 사악한 맛이다. 왜? 너 왜? 왜 인상 그래? 유자만 먹는데. 근데 밑에 유자를 빨아 먹었나요? 민트가 좀 많나? 괜찮? 아 그래? 이게 밑에 걸 먹었나? 이거 화질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 우유 좀 먹어야 돼. 그치 아니야? 이게 안 시원해서 그런가? 형, 그 탄산수랑 유자 그거 할 거냐? 유자청이랑? 네. 한번 마셔봐요. 자 탄산수. 이거 네트워크 안 좋나? 왜 갑자기? 너무 비틀어놔요. 어. 아! 유자 버들만 먹어도 돼요. 아니 그냥 이거 마셔야 돼요. 아 괜찮아요? 나 괜찮은데? 아 그래? 응. 나 너무 좋은데? 저는 큰일 났어요. 이상하게 양맛이 나네요. 양맛이 나네요? 그래. 왜? 감기 싫어만?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보면 안 돼요? 내가 먹어볼게. 내가 지금 신메뉴 하나 개발한 거예요. 나도 신메뉴 한번 메뉴 개발해. 새로운 쇼고요. 들어오세요. 굉장히 그러네. 아, 어, 근데 취향 맞아요. 새로운 걸로. 아, 잠깐만. 민트가 원래 취향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좀 되게 신박해요 지금 맛이. 내가 쓰는 취향 맛이랑 되게 비슷한 거. 어, 난 나빼. 근데 이거 에스프레소 원액이 제가 좀 과하게 많이 넣네요. 그래서 약간 양맛이 느껴. 네, 지금 원액을 좀 많이 넣고 새로운 메뉴 좀 한번 해보시죠. 저 사악한. 와 조립 프로 같아. 궁금해 나 진짜. 아 맛있어. 아 저 진짜 좋아하거든. 자 먹어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보고 놀랬다. 나한테 이런 숨겨진 재능 있는지. 오. 내가 오. 오케이. 오. 근데 이거 설거지 해야 돼. 그냥 물만 헹구고 올까요? 아니야. 야 우리가 내가 해줄게. 내가 진짜 사악한 음식을 하나 해주지. 근데 어차피 병 지금 병이 딱 하나 남았어요. 지금 잔이 들어가는 건 있어 어차피. 형 여기 많아요? 아 그 잔. 어, 그런데? 에? 아, 하나 더 있네요 민석이가. 아 하나 더 있네.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네. 태우 씨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끌린 대로 내가 진짜 사악한 음식 하나 만들어줘. 이거 먹고 살아남는 사람 없었어. 뭐 일단 딸기 바나나 포가 사기입니다. 딸기 바나나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충격적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먹고 여기 지금 세 명 있잖아요. 맞아요. 둘이 쓰러져도 방송 못합니다. 이제 쓰러지면 내가 먹고. 어! 아이스크림. 뭐야?
네. 지었습니다. 가져가요. 오파라고요. 오파? 네. 뭐예요? 제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어, 오파 듣습니까? 오파? 네. 오빠! 오빠, 어, 오빠가 돼요. 네. 오렌지 파인애플이라. 아, 그래요? 오빠, 나는. 네. 초점이 안 맞나 봐. 그래요? 어차피 사실 뭐, 거의 뭐, 넣을 때는 다 해가지고. 빼도 될 것 같아요. 연휴도 있었네. 그러니까. 어? 연휴요? 그냥 철자로 잘 안 먹어가지고. 그쵸. 근데 이게 부담스럽긴 하다. 네. 커피 한번 내려보고 싶긴 했는데. 커피? 커피 내기 쉽지. 알려줄게. 어, 갈아볼까? 원두. 자, 알려줄게. 오. 여기에 커피를 넣어. 응. 여기서. 아니야. 약간 좀 재료가 좀 너무 시술해서 좀 뭔가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형 뭐 데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데코? 데코는 이렇게? 어, 알죠.
넣는데요? 여기 이제 그 가루를? 가루를 넣고 이거? 아, 야 마시라고. 마시라고? 마시라고.
뭐 만드는 줄 알았네. 맛있어 보이게. 네. 자, 한번 마셔볼까? 그러니까 우리 좀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네. 아니, 그까지 먹고 읽어봅시다. 네. 심지어 이거 허브 애플민트도 있었어. 너 거기 댓글. 나 애플민트 필요했었는데. 한약이야. 다리고 있던데. 몸을 좋아지는 맛이네요. 핸드드립. 우리 한번 댓글 읽어볼까? 커피콩을 담근 맛인데? 커피콩 잠깐 물에 담궈놨다가 깬 거 아니야? 목욕한 커피콩 목욕한 맛인데? 우리 좋아. 아이고. 어, 그 700만. 아, 그러니까요. 700만. 여러분들, 이거 저희 그 카페 오픈했다니까. 그 여러분들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오늘도 호석 오빠의 패션 센스가. 빠이! 모자가? 카페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카페 반응 것 같은데, 다가. 큰일 났네요. 카페 음료 맛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창업한 지 한 됐는데 사실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그런 말이 기회가 카페 사장님한테 생일 축하해달라고 그러면 뭐 축하해드릴 수도 있지만 호비 아 이게 진짜 뭘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면 불안해서 일단 못 마셔요. 근데 나도 커피를 마시니까 심장이 움직이고 그런 커피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 번은 그 수술하고 한동안 커피를 안 먹었지. 네, 네. 그러니까 네. 한 2주, 3주 있다 먹으니까 네. 토할 것 같은 거야. 괜히 네. 몸쓰여가지고 그런 게 있죠. 어, 나 예전에 그 핫땡땡 네. 처음 나왔을 때 요새 네.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맞아 원 플러스 원에서 핫땡땡 나 먹었다가 나 심장도 눈물이고 토할 것 같았어. 하루는 그쵸. 과하게 마시라. 그래도 효과는 있네요. 어, 난 잘 받는 거야. 카페인 잘 받는 차도 좀 카페인 있지 않나? 있지. 그 뭐냐, 그 얼그레이 같은 거 많이 많아. 그래서 뭐 카페인 없는 걸로. 요즘 같이 카페인 먹어. 어우, 댓글들이 왔는데 영어도 많고 무슨 커피 도넛 주스. 커피 도넛 주스. 저는 커피요. 디카페인. 네, 디카페인. 커피 도넛 주스. 전 주스죠. 저 주스. 마취가 디카페인이랑 마취가 거의 없더라고. 네. 저도 커피고. 그리고 디카페인이 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약간 난 디카페인은 약간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미분들이 보라색의 음료는 뭐가 생각날까요? 보라색 음료요? 블루베리죠? 아니 그거지 이거 뭐예요? 밀크티. 아 밀크티. 어 그렇죠. 밀크티. 네. 밀크티. 아미에게 추천하는 음료 개발에다 개발해줬어요. 오파 주스와 이거 뭐예요 이름이? 이거 딸바 바나나 아 오케이 나는 하와이안 오파 괜찮아요. 되게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팅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 오 좋네요. 네 알겠죠. 그러면 딸기죽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괜찮아요. 딸기죽 만들어서 우유 타 먹으면 수제 그 딸기 우유 되거든요. 좋아. 그러니까 저 이거 카페에서 파는 딸기잼. 딸기잼 위에 이거요? 딸기총에다가 우유 타면 그냥 딸기 우유 돼요. 딸기총 만들어도 되게 쉬운데. 코코넛 밀크 파피 효과가 뭐지? 코코넛 밀크 이거 예, 우리 야미 여러분들 위한 오 우유? 아, 보통 저지방 우유 선호하세요? 그냥 우유 선호하세요? 맛은 그냥 우유가 낫죠. 그쵸?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대요. 왜 저지방 될까요? 아니 뭐 저기 제가 먹을까지 저는 이제 거의 설탕을 줄이고 네. 제로 음료수지만 아 제로 음료수? 이번에 칠성사에다 제로 음료수 나왔던데 우리 모델 끝난 건가? 진짜 아까 그 다른 모델 분이 하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슬픈 건가? 슬픈 건가? 눈썹이요? 오, 이게 바로 이 뭐예요? 이게 이게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아, 이 색깔이 도넛에서. 아니 근데 카페 하시는 분들은 맛을 못 보잖아. 그냥 감이죠. 그러니까 간을 못 간을 못 보네. 실패하면 어떻게 돼? 뭐 그러면 이제 그 카페 나는 안 가겠지. 어떻습니까? 이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카페 하면 안 되겠다. 간 보다가. 과등이 아프니까. 까는데요? 막 들이붓는 걸 뭐 해야 되는데. 제주 한라봉 주스처럼 네. 우리도 뭔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가 좋을까? 용산이니까. 아, 총이 거의 절반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총 엄청 들어갔어요. 지금 내가 볼 때 밑에 다 깔렸어 지금. 이 정도면 카페 많아지.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원래 처음 할 때 설탕을 엄청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섞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약간 좀. 그 뭐라 그러냐? 디켄딩 말고. 그 약간 좀 다 퍼져야 된다는 거. 이거 뭐예요? 발효? 뭐. 발효? 숙성? 아, 약간. 몰라, 아무튼 잘 안 섞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왜 맛이 이상합니까? 아예 맛이 안 나요. 그 딸기 맛이 안 나. 아니 우리가 너무 단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내가 먹어볼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단 것들만 먹어가지고. 어 이 케이스 좋아 보인다. 이 케이스 바꿔달라고. Not bad. 이 케이스 좋아 보여. 어. 댓글 봅시다. 어우 맛있네요. 아 다른 멤버들은 뭐하니? 다른 멤버들은 운동하고. 그쵸. 아 요즘 뭐 얘들 다들 운동 홀릭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아 나도 해야 되는데.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좋아졌죠? 가벼워서. 아, 이제 뭐 가벼운 그렇죠. 운동을 할 수. 아 좋네요. 열심히. 아 지금 재활 중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많이 좋아졌어. 아 내외전 외전만 조금 지금 깎는 거. 빨리 카페 이름이요? 카페 우리 방탄 카페 용산점. 방탄 카페 용산점. 다른 지점도 있나요? 체인이 없어 얼마 전에. 일단 여기서부터 좀 성공하고. 오케이. 야 용산점. 야 이렇게 장사. 체인 있어야 돼.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벌겠냐? 우리 본점이라고 하죠. 네. 본점 좋다 본점.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 안 할 수 있냐? 뻑한 세상에. 어? 카페 얼마나 많은데? 카페 본점. 지금. 이용 고객님들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나 보지. 카페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음료 안 먹어도 직원 보러 갈 듯합니다. 어. 아, 실제로 그게 있대. 아 그래요? 그게 되게 그 매출이 다르대.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잘생긴 알바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외모가 출중한 분이 계시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 더 다 더 줘요? 있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나도 몰랐는데 그럼 회사 근처에 가면 막 그런데 일부러 막 카페 걸로 가고 어차피 갈 거면 그래서 그거 좀 있겠죠. 와 시그니처 언니예요? 저희 지금 뭐 시그니처 다 많이 가지고 이거 하자고 그래가 아 그래서 지금 아 오빠 됐어. 오빠가 하자. 네. 오빠들 있으면 맨날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미들 언제나 웰컴. 그지. 네 일단 지금 외국어로 된 건 읽지 못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 외국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이거. 진짜 왜? 왜? 야, 뭐 아니야? 왜? 한국어 이렇게 언제 올라가지? 빨리 말해. Thank you, Romeo. 어, 태국, 오케이. 아, 이제 800만 구독 났어요. Hola.
얼마인데? 9,040몇. 알바고 합니다. 오십시오. 알바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아, 오빠들 보고 싶대요. 빨리 열심히 해서 컴백 해야죠. 네. 왜 다들 좀쪽이야? 어, 왜? 어, 태양 셀카 플리즈. 셀카 플리즈. 제가 셀카 찍은 지 6개월 넘었어요. 왜? 왜 안 찍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이거 찍어주세요 할 때마다 이제 찍고 저 혼자서 찍지 못하겠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예전에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셀카 반응 정도였죠 내가. 그러니까 요즘 왜 안 찍어요? 이게 약간 몰라 제 얼굴 보는 게 약간 좀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이거 만머리예요. 나 만머리에 꼬였으니까 눈에 그릴진다. 이제 아 앞머리 그러면 좀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아니, 좀 펴. 아니 이게 나 파마 앞머리가 아프고 하더라고. 나 오늘 보통 그래요. 파마. 네. 파마를 그러네요. 로즈 커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로즈 커피. 요즘 로즈 떡볶이는 엄청 인기 있다. 어우 맛있더라고. 와 떡볶이 엄청 먹었어. 뭐 먹고 싶지? 로즈 커피가 뭐죠? 그냥 지금 말대로 로즈예요? 로즈가 아닌가? 분홍색 커피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인싸는 못 될 거야. 우리 뭐냐면 아무도 몰라. 아 다음 떡볶이 만드는 컨텐츠로. 어우 또 떡볶이 만드는 다음 날이야.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형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나 진짜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근데 살쪄서 못 먹겠어. 벌써 여기는 별명을 지으셨네. 이은이 오빠. 유기 오빠 보세요. 아 진짜 다양한 우리 독과의 팬 여러분들이 진짜 남겨주시네요 진짜로. 네. 마크의 음식. 아, 떡볶이는 모두가 좋아하죠. 떡볶이 너무 좋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떡볶이를 조금 뭐랄까 그 전통 식량 같은 걸로 하면 굉장한 칼로리 있는데 근데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외국 팬 여러분들 떡볶이 아시려나? 익숙합니다. Do not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막 그 막 그런 거 이제 만드는 방법이 근데 고추장이 없습니다. 아, 또 고추장 해야 되는구나. 한인 마트 가면 있긴 하죠. 개인적으로 대구식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서 후추 맛이 많이 나요. 대구식 떡볶이는 뭐가 달라요? 후추 맛이 많이 나요. 후추요? 후추 향이 막 강하고 카레 향도 좀 강하고. 후추. 대구는 매워요. 너 원래 매운 거 못 먹잖아. 그지 않아? 중앙로 그 한참 이제 어릴 때 그 작업실이 그 저는 그 중앙로 지하 상가에서 먹었어. 맛있어. 가래떡 어우 그거 먹었었는데 그 아쉬운지 모르겠어. 자 딸기 vs 수박 오랜만에 나온 한국어입니다. 딸기 수박이야. 난 딸기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딸기 좋아한다는 소리 듣고 지인들도 이제 딸기만 보내줘요. 저도 딸기 좋아하죠. 수박도 좋아하는데 고르라면 딸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 근데 막 여름에 밖에 36도야. 한시간을 걷다 왔어. 너무 더워. 막 근데 딸기 먹을 거야. 수박이랑 딸기에서 뭐 먹을 건데? 뭐 먹을 건데? 일단은 그때는 약간 수박에 이제 아 그럼 수박이죠. 수박에 이제 먹죠. 아 저는 요즘 천혜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뭐? 천혜향? 천혜향 뭐야? 그 오렌지 같은 귤 아닌가? 그 약간 요런 아 천혜향. 네. 그거 비싸잖아. 그리고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깜짝 놀래. 레드향 뭐 이렇게 있잖아. 그 맛도 이상한 거 많이 있잖아. 신사옥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뭐 시간 될 때 한번 가능하면 그렇죠. 해드릴게요. 저희 연식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앞으로 뭐 나오겠지만 그 열실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래저래 좀 여러 가지 배경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가씨 모자 있는 모자일까? 나 지금 밖에 햇빛 또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쓰셨어요 이미. 미인형 아니야? 네. 오빠들 오늘의 TMI. 레드 향이 되게 캡처네요. 형 오빠 믹스테이프 언제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올해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4월밖에 안 되는데? 아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공단 스케줄 바빠요. 그렇지. 우리 항상 이제 여러분들 보이는 것보다 한 3, 4배의 스케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안 보이는 것 스케줄 더 많아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미 여러분. 태영 오빠 이순신은 다시 줄고 뭐 소리. 제 수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하늘에서 떨어질 때 많이 아팠나요? 뭐 나 처음 봤는데. 미국말에. 아 진짜 너무 같다. 그래? 이 드립 모른다고. 천사라서. 아. 하늘에서 떨어져. 아. 나 지금 얼마나 용기 내서 한 절째 아프셨나요? 기다려주셨는데 바라기 있어. 어 기쁘다 이제 그게 뭐야 이거. 얼마나 실망해서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스트라이프가 아이템이에요. 너나나 나 스트라이프. 그러니까 나 스트라이프. 어나 스트라이프 아이템. 아 오늘 이 스트라이프. 와 소울 소울 여러분 디테일하게 보면 이 스트라이프. 왜 이렇게 정적이? 아 맞아요. 저희도 지금 댓글 보고 있어서. 네. 가끔씩 이런 정적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갬성을 이제 잘 맞으면 좋고, 네. 이제 조용한 거 싫으시다 하면은 말씀 주십시오. 떠들어 주십시오. 필름아 너무 좋아. 하라 필름아 너무 좋아. 필름아 얼마 얼마 전에 보내잖아요. 여기 잘 나왔더라고요. 민경이랑 저랑 등대고 있는데. 흔들리겠지 못한 기억을 놀아가게. 아니 그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 그래요? 그 약간 랄랄랄랄랄라. 야 근데 약간 좀 뽕짝이지 않아? 흔들도 흔들리겠지 못한 기억을 놀아가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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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좋아 멜로디. 지금 한국어 댓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는 매우 행복해요. 당신은 이라크에 오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말. 일단 저에서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 아 영키미는 좀 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중2까지는. 전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100점이었어요. 초등학교. 아니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공부도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하는 게 재밌대. 시험 치는 게 재밌대. 그리고 막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도전 의식 막 생기는 거야. 막 그래서 와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 전 옛날에 이제 전 옛날에 공부 100점 맞을 때 부모님들은 역시 머리가 좋아서 이제 좀 중학생 올라가니까 머리는 좋은데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머리 좋은데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런 말 하던데 공부를 안 해? 그 거의 5천만 국민이 다 들어봤을 법한. 여러분들 좀 점수 못 맞아도 되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냥 손이 닿는 데까지. 벚꽃 구경을 했어요? 저희 숙소 앞에 벚꽃이 지금 저희 그 저 많이 줘 보기는 우리가 제가 봤을 때 거의 한국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게 딱 들어가는 입구가 아 이뻐요. 일단은 거기에서 사진 찍죠. 벚꽃 시즌이긴 하네요. 아 이제 좀 떨어졌다. 네, 지금 거의 벚꽃 하는데 거의 다 통제를 해야 아 그래요? 지금 저 저기 어디야 저 잠실에 땡땡 그 월드에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가 엄청 이쁘대. 거기 다 통제해서 나가는데 지금 한강도 어느 정도 그렇구나.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영화요? 전 영화를 요즘 안 봤어요. 저는 그거 봤어요. 그 달마시안 백한마리아. 애니메이션. 저는 그 예고편을 봤어. 스페이스 잼 2가 나왔다. 스페이스 잼 봤네. 스페이스 잼 뭐요? 옛날에 마이클 조던. 아 영화 봤어. 아 영화 좀 보고 싶긴 한데 영화를 진짜 안 봤네. 영화를 못 봤어. 제가 뭐 봤지? 그냥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자니까. 아 요즘 유튜브로 어느 요약을 해준 게 있구만. 맞아요. 20분만에 봐. 나 그게 더 리뷰. 리뷰. 나 그게 더 빠른데. 전 거기서 영화 한 편 봐요. 내가 분명히 안 본 영화인데 어디 거기 그 이야기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거 아니야? 내용. 그 이후의 결말이 보여집니다. 아, 맞아요. 그 영상 알려주고 되게 좋더라고요. 결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아, 있는 거 위주로 봐.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냥 난 사실 그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집중력이 좀 짧아가지고 한 편 다 보는데 딴짓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훨씬 나아.
아, 우리 아미 여러분들 요즘 뭐 하고 있으시려나? 아이고. 사실. 방학, 이제 계약하셨죠? 와, 계약은 뭐 진작에 좀. 지금 겹주로 학교를 나가는데. 아, 그래요? 한 주 한 주 겹주로 나가는 거라. 아, 사실 빨리 좀 보고 싶네요, 진짜로. 공연이 하고 싶죠. 네, 진짜. 미국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네. 접종도 많이 해가지고. 빨리 출발하셔야지. 우리 아미들 보고. 맞아. 진짜 요즘 듣는 생각이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이제야 좀 현실적으로 피부가 와닿는 거. 1년 동안은 그냥 에이 설마 에이 정도는 아시겠지. 근데 이제도 우와 그래도 정말 1년 작년 한 요맘때쯤부터 우리가 코로나랑 싸움을 시작했으니까 곧 끝나지 않을까. 지금 좋은 생각을 해야지. 형 그거 리뷰 한번 해놨어요? 뭐요? 블루 홍콩 블루사이드. 아아아 뭐 사실 뭐 그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좀 길게 써가지고 그래도 여기에서나 짧게라도 블루는 어떤 곡이다. 블루? 그냥 블루사이드. 네. 아 뭐 예 그냥 과거에 저를 그냥 뭐 한 번쯤은 돌이켜보고 회상을 해보는 예 그런 향수 가득한 곡이긴 하죠. 사실 뭐 왕곡 형태가 아니었는데 그냥 좀 쉬는 기간에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왕곡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스타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형이 연락한 거랑 한 번씩은 도전해보고 싶다. 너무 할 수 없으니 그렇죠. 설명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우리 B씨 왜 이렇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가.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삘 잡을 때 한번 다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다니까 한번 할 때 쫙 다 해놓고 그리고 그때 툭까지 써놔야 돼. 벌써 툭까지. 왜 댓글이 되게 독특하네. 슈거 오빠 이빨 보여주세요. 아 이게 진짜 대박이네 댓글이. 제가 볼 때는 좀 번역을 하시지 않았나. 네. 저희 지금 아미분 1,000만 명 돌파. 아이고. 우리 지금 라이브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거의 시간대가 한 시간 다 될까? 아 그래요?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릴까요? 저 네. 다음에 좀 있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7시 다 다음에 네. 있어서. 네, 딱 3분 있다 7시에 딱 마무리 지시죠. 네. 네. 아 여튼 빨 네. 이게 우리 는 거지 그 이 시청자 분들이 늘어난 거지. 그렇죠. 한 시간 더 됐는데 1,000만 명이 된다는 거는. 예, 저번에 나 개인으로 했을 때 한 400만 명. 아니 진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더라고요 라이브를. 네, 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찾아오는 것도 아니 이 1,000만 네. 명의 서버를 이게 서버 버티는 것도 신기하다. 그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 뭐 컴백 라이브 하고 막 다 터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행청을 많이 바꿔서. 그렇죠. 1,000만 명 어떻게 보 네. 아니, 보통 이제 스트리밍 하는 이제 뭐 너튜브라든지 뭐 트땡치라든지 그런 때는 이 1,000만 명의 이게 안 나오거든.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1,000만 명 너튜브에서 우리 네. 한 10만 명 들으니까 터지고 그랬잖아.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 되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여튼 자주 찾아오도록 팔 괜찮냐고 할게요. 많이 받았어요. 띠띠띠띠띠 아니 그 끝각에서 좀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이제 찍찍도 돼요. 근데 아직 통증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마무리 해가는데 우리 한번 보라색 같은 거 채워볼까요? 야 근데 사실 이 보라색이 보라해가 진짜 참 태연이가 한 번에 주면 이게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서 태연이 약간 그 조합권을 받아야 돼. Please pop her heart! Let's get it! 빅히트에서는 이제부터 무언가를 만들 때 아 진짜 이 보라의 상자 나오는 거지? 보라예요 내가 먼저 BTS로 등록을 했거든요. 아, 오네요. 아,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Purple Heart. 아 나오네요. 네, 슬슬 인사 드려보시죠. 네. 네 뭐 사실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온 게 크고요. 그렇죠. 이런 거 네. 좀 앞으로도 그냥 아미분들이랑 무언가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왔던 것 같아요. 네. 좀 자주 오시죠? 솔직히 이거는 주간이에요. 네. 아미분들이랑 그냥 얘기하려고. 네. 네. 뭐 그냥 데코레이션이죠. 그렇죠. 뭐. 당연하니. 하여튼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멤버들이 또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옥 다음에 뭐 여유될 때 한번 투어를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한번 오케이. 해보시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V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V수업. 괜찮은데 V수업? 아니 이게 아까 아미분이 한 번씩. 아 그래요? 어? 이소.
위섭. 위섭? 위섭과 위섭. 어. 위섭이라고 하죠, 우리. 위섭. 위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트. 야, 근데 우리가 또 알려줘. 어, 맞아. 안녕.